짱구들 안녕. 자, 기본 다지기 하도록 할게.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. 이 무턱대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하지 말고 또 얘가 얘보다 크다 돼 있으니 일단 양이야. 인수분해가 돼. 딱 보면 2M 플러스 1, 2M 마이너스 1 되잖아. 2M 플러스 1 X 하고, 그지? 자, 2M 플러스 1 2m 마이너스 1이잖아.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2m 마이너스 1. 그럼 4n 제곱 마이너스 1이고 1,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4n 되잖아. 그지? 그러면 2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0이 되니까 한 놈은 2n-1분의 1이 되고, 한 놈은 2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단 말이야. 알파n이 베타n보다 크단 말이야. 얘가 더 크지? 분모가 작아야 더 크니까. 요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얘 합은, 자, n은 1부터 무한대까지, 그지? 알파n, 2n-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은, 자,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제 바뀌지.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. 그러면 자, 이거 구하면 1 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, 그지? 2 넣으면 바로 3분의 1 나오니? 그러면 더 가봤잖아. 마지막에는 2n-1분 1-2n 플러스 1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 되잖아. 그러니까 바로 그냥 1이 되는 거지. 아주 쉬운 문제지. 답 1. 그러니까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하지 말라고.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하면 복잡해져.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라고. 알았지? 그래서 조심. 1번은 조심. 어렵게 갈 수가 있다. 자, 모든 항이 양수래, 일단.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수렴한, 급수가 수렴한다. 얘가 0으로 가는 거야. 자, 정식으로 적을게.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, 요 안에 있는 거. 얘가 뭐가 돼? 0이 되면 결국은 얘는 2로, 얘 수렴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? 얘는 이가 되잖아. 그럼 그 모습을 만들어 주려니까, 아, 분모 분자에 3의 n제곱으로 곱하는 거야. 그러면 3의 nan 플러스 1이 되잖아. 그 다음에 6 곱하기 3의 nan 플러스 5 곱하기 얘가 4분의 1의 n제곱이야. 얘가. 근데 3의 n제곱을 곱하니까 4분의 3에 이렇게 되는 거지. 됐니? 얘는 0 가잖아. n이 뭐 한다면 0 가고. 그 다음에 3의 n, an이 2로 간다며. 그럼 3분의 2, 6, 10이 되니까 4가 되는 거지. 알겠지?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? 0으로 간다. 알겠지? 자,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란다. 얘 결국 이거 아니니? 맞아? 그지? 그럼 양쪽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SN. 양쪽에 이걸 취하란 말이야. 정말 알겠어? 양쪽에 리미트를 취해. 똑같은 식이니까. 그럼 얘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이고, 얘는 급수의 합을 구해야 됐잖아. 그럼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? 0으로 가고, 얘는 1로 가니까 답은 1. 이렇게 하는 거지. 이해됐니?
그렇게 한 거지. 이해됐지? 응. 자, 그 다음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란다. 자, 이거 두 가지 방법을 해줄게. 첫 번째는 니네가 생각했을 만한 그런 방법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틀린 건 아니니까. 두 번째는 좀 빠르게 하는 방법 해줄게. 자, 첫 번째 방법은 SN이고요. 그럼 SN-1은 N분의 6 n-1이야. 그럼 빼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빼면 an은 그지? 얘 얘라고 an이 이거라고. 그럼 an 플러스 1은 그지? 얘가 AN이니까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지. 아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니네가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.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. 틀린 건 아니니까. 됐니? 그럼 두개 더하래. 두개 더하래. 자, 그러면 얘 없어지지? 그럼 봐. 리미트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때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? 자, n 플러스 2 분의 6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6에 n 마이너스 1이야. 근데 얘네 통분해가 정리문 잘 보자고. n 플러스 2 곱해서, 얘는 n을 곱했으니까, 6n 제곱 플러스 6n. 얘는 n 플러스 1을 곱했잖아. 그럼 n, 자, 마이너스 6 묶어놓고,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잖아. 됐니? 그러면, n 플러스 2. 6n 제곱 없어지고, 6n 마이너스 6n 없어지고, 플러스 10이지. 그러면, 자, 리미터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, 자, n 플러스 2분의 10이잖아. 얘는 어떻게 했어?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, k는 1에서 n까지, k 플러스 2분의 12. 이렇게 항상 풀었잖아. 그지? 자, 됐지? 그러면은, 자, 2분의 1 가고 10 가서 6이 되지? 자, 요 차가 2잖아. 그래서 2분의 1인데 12가 가니까 6.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k는 1에서 n하고 찢어준다잖아. 그지? 부분분수. 그럼 얘가 1-3분의 1, 2분의 1-4분의 1,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, 4분의 1 되니까, 이렇게, 이렇게, 4분의 1, 이렇게, 제일 앞에 거, 제일 뒤에 거. 마지막에는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면 0 가잖아. 그럼 얘 2분의 3이지. 6 곱하기 2분의 3. 하면 1, 3 하면 9가 된다고. 답은 9야. 좀 돌아가더라도, 이 방법, 우리 많이 쓰는 거니까, SN에서 SN-1을 빼면 AN 구하는 거. 그걸로 해서 한거 틀린 것 없다고. 자, 그러면 좀더 빠른 방법을 해보자고. 자,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은 얘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고 얘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s 뭐니? 바보.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sn 플러스 이거니? 아니다. 얘는 맞아.
얘는 A2부터잖아. 그지? 얘는 지금 시작이 A2부터고 얘는 시작이 A1부터야. 그래서 마이너스 A1은 당연히 S1이겠지. 3을 빼줘야 되는 거지. 됐니?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? 6이잖아. 얘나 얘나 달라? 달라? 한 칸 더 간다고 다르면 수렴하는 거야? 아니지. 똑같지. 그래서 12-3, 9 하면 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라. 아까보다 훨씬 가볍지. 두 가지 방법. 잘 기억해 두고. 특히 두 번째 방법이 극한을 잘 이해하고 급수 잘 이해하는 거니까. 자, 볼게. 그럼 이거 끝났어. 얘가 얘잖아. 얘잖아. 얘가. 그럼 봐. 좀 전에 2-4번 한글 가지고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고. 얘는 맞아. 아니야. A2부터야. 얘는 A1부터야.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. 이해 됐니? 그러면 얘가 얼마야 지금? 10이잖아. 10 마이너스 얘도 10이잖아. 똑같잖아. 무한대로 가면 10 마이너스 1 9 10에서 9를 빼면 1. 그러면 얘는 덧셈이고 쟤는 뺄셈이잖아. 그럼 얘 뺄셈을 요렇게 하면 되잖아. 요렇게 하면 쉽구만? 알겠지? 그러니까 조금 2-4번하고 2-5번 별표 쳐놓고 조금만 더 확실히 좀 챙겨놔. 그래, 좀 더 편해지니까.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